아, 귀 아파. 아우, 이어폰 너무 꽂았더니 너무 아프네요. 자, 이걸로 선택자가 있습니다. 내가 어딨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왜 이강, 나 뭐라고? 나 이강소 걸렸습니다. 왜 하필이 이강소 걸린 거야? 이강소는 스캔을 쓸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미션, 방울을 술래는 단체분 안에 술래팀은 빨간색 플레이어다. 오오오오! 아, 이거 벌써 잡혀? 아니, 장난합니까? 아, 이거 벌써 잡히면 재미가 없잖아. 아니, 이럴 수가. 런님의 초능력 대전은 제가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게 낫잖아. 아, 강기리님은 숨어있는 김종국. 김종국이라니. 열심히 이제, 야, 저기 송지효가 쫓아옵니다, 송지효가. 째셔야 됩니다. 길막이군요. 칸길이 아웃. 칸길이 아웃. 과연 이번에는? 오, 김종국을 잡을 수 있을까? 김종국은 못 잡아. 유재석이네요. 이럴 수가. 아, 다 죽었네. 아니, 벌써 이렇게 쉽게 끝나? 아니지.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너무 금방 끝났어. 방송국이라고? 아니야, 최강자 전투리였나? 이거였나? 재밌는 맵, 유즈 맵이 있었거든. 아쿠아랜드, 그래, 이거야.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거야. 내가 원했던 거 이거였다고. 내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아, 맵다가 좀 느리네요. 다 됐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런닝맨 최강선언 2. 서로 서로를 협박한다. 이거 아쿠아랜드라는데? 뭐야? 다른 사람들을 모두 아웃시키고 혼자 살아남아라. 런닝볼이네요. 뭐야, 이거? 나는 유르스 월리스가 나왔습니다. 숨겨진 캐슬이 있다. 동료로 서로 남으라고 하네요. 일단 이렇게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 내 생각에 구석이 있을 것 같아. 게스트가 어딨지? 여기 구석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가 어딨을까? 게스트를 찾아 참말리네요. 유루스 월리스라.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잽시다. 일단 누가 동맹하면 콜이라고? 아니라 그게 게스트를 찾으면 동료가 되는 거라네요. 일단 째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를 많이 사게 되는 거잖아, 이거는. 결론은. 자, 절로 가볼게요. 일단 동료를 찾으러 산만리를 다녀야 됩니다. 일단 스팀팩 한번 쓰고 가야겠다. 아, 전판에 이광수 걸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호, 잽시다. 넌날못 따라온다. 아니, 이럴 수가. 왜 자꾸 이분은 나만 따라오는 거죠, 자꾸? 다른 데를 가야 될것 같아. 좋아, 일로 가자. 동료를 사게 되는데 동료가 없네요. 왜 동료가 없는 거야? 왜 동료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일로 가봅시다. 여긴 뭐지? 위로입니다. 런닝맨 아쿠아랜드라는데, 아, 뭐야, 벌써 게스트를 가졌어? 아, 이런 제기랄. 아이디레님이 안녕하세요? 아, 나 이런 미친 시부랄. 벌써 동료를 뺏겼어. 아, 나 동료 한 명도 안 가졌었어요. 난 카라의 한승연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의 이상형. 나올 리가 없지만. 게스트는 두 마리라고요? 깝쳐보셈. 나도 빨리 게스트나 가져야겠다. 나는 왜 게스트가 안 나오는 거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나도 게스트가 좀 나와야 뭔가 좀 런닝볼이다. 일단 이거 깨보고 가면 뭐가 있을 거야. 일단 이거 깨볼게요. 깨고 오호 수지라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나에게 수지를 주시다니. 수지다. 너 따라다녀. 그렇지. 얘 왜 안 따라와? 됐어요. 나한텐 수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수지란다. 애교 수지라네요. 난 수지. 감사합니다. 리스카는 공격하지 않나 그런데? 나 이렇게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아 방금 뭐가 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왜 수지를 때려? 죽여버려.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이 개새끼야. 감히 나의 수지를 때려? 아 짜증나네요. 어딜 가야 되지? 게스를 한 명 더 찾아야 돼. 아 일단 게스를 모아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지가 만화가 없습니다. 일단 수지는 죽지 않도록 해야 되죠? 이 위치마다 어디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 여긴 또 어디야? 아, 너 어디를 계속 가야 될 텐데. 밑으로 가야겠다, 그래. 수지야, 따라와. 나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캐릭터를 했다 보니, 치료다 보니까 어느새 치료가 다 돼가지고, 아니, 수지 때문에 못 나가. 아니, 이럴 수가. 어디 가면 동료가 있을까요? 벌써 다 구했나? 졸라 가보자. 게리, 아웃. 게리, 아웃. 게리, 아웃. 게리가 벌써 아웃이라니? 왜지? 지적진 탈락. 지적진 탈락. 지적진 탈락. 벌써? 왜지? 무슨 일이야? 보스가 좋다고? 누구길래? 설마 여기서 그 주원이나 이런 애들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난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어색의 교수지. 정말 마음에 들어. 갑시다. 만화가 별로 없네요. 수지. 자, 수지가 앞장을 써야지. 덤벨의 제기야. 나는 유로월리스다. 제시카 탈락? 뭐지? 제시카가 죽었다니. 아니 나도 제시카 팬인데. 아니 난 태연이 팬이지? 난 태연 찾아서 좋겠다. 가면은 태연이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태연. 난 태연 팬입니다. 깔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못 찾았어. 태연 찾아 죽인다고? 왜지? 둘러 가볼까? 최강 캐릭터는 모르겠어. 일단 찾아봐야 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긴 탐색 끝. 일단 만날 일이 없네요. 나는 지금 탄생만 하고 있잖아. 그런데 두 배속이어도 이거 탄생만 하네요. 뭐야 이렇게 멀어? 나는 일단 계속 싸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싸울 거면 싸워야죠. 수지도 있겠다. 만화 점점 타는데 만화 필요 없는 거야? 만화가 안 타네. 만화가 무한인 것 같네요. 수지가 만화가 무한인데? 덤비자고? 알겠어, 덤비자. 자, 수지야, 가자. 오빠만 믿어.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깔 거면 까야죠. 안 가본 길로 가보겠습니다. 안 가본 길로 GXCASDJKH 클림 안녕하세요. 덤비 맞는다고? 광수 아웃이라고? 아니 이럴 수가. 무슨 일이야? 어? 저 뭐지? 런닝볼이야. 저긴 아무도 안 들어갔거든? 그 뜻은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을 거야. 가보자. 동료가 있을 거야. 없네.
왜 이렇게 숨 넘어가게 불러준다고요? 왜? 뭐야? 시간이 이동하려다 체감자를 가려라. 덤베이 개새끼들아,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 새끼야. 덤베이 새끼야, 덤베이 개새끼야. 왜 나만 다고라는 거지? 잠깐만. 뭐야? 수지가 아웃이라니. 아, 왜 나만 다구리지? 잠깐만. 왜 나만 다구리야? 잠깐만. 님들아? 잠깐만. 왜 나를 다구 까는 거지? 왜 나 다구를 깐 거지? 혁진형 놀리기. 이게 뭐야? 지적진 놀리기가 있어. 이게 뭐야? 리지 탈락, 런닝맨 PD, 광바타 탈락자, 비적진, 런닝맨. 셜리 탈락. 결국에는 누가 이긴 거야? 자, 이번에는 이 민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닝보는 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거야. 이것도 괜찮거든. 아니, 어떻게 김종국도 사기야? 또 4대2가 올릴 것 같은데. 됐어. 그런데 저희 한 명 가주지. 됐습니다. 아, 키보드 소리가 차지네. 아이고, 좋아라. 방이 폭판만. 아, 뭐야, 왜 이게 데이트로 된 거지? 잠깐만, 난 분명히 와이파이를 했을 텐데. 그럼 모든 게, 잠깐만. 아니, 이런 식으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종구! 감사합니다. 아, 김재동이었어? 김재동이 아니라 김종국이 아니라 김재동이었어. 하. 아니, 이럴 수가. 캐릭터 빨리 고르세요. 아, 시작했네. 난 김재동입니다. 김재동잼. 김재동은 느립니다, 김종국보다. 김종국은 히드라. 아니다, 뭐지, 저글링 영웅이에요. 우리 팀이 있어요. 강호동? 죽어 있을게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죽어를 해버렸네요. 여긴 뭐가 있을까나? 미션팀이 수정 하나를 찾았답니다. 그럼 상대는 누구지? 상대가 누구야? 잠깐만. 상대가 갈색이랑 주황이네요. 갈색이랑 주황만 주의합시다. 됐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누가 이미 다 들어갔네요. 내가 들어갈 곳이 없잖아, 이러면. 여기 안 들어갔네요. 김재동이라니, 이럴수가. 내가 자꾸 이상한 캐릭만 하는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아, 부활 스티커를 얻었습니다. 뭐지? 아, 깜짝이야. 유재석이군요. 마린이 여기선 유재석입니다. 그래서 방울소리가 들리면, 그, 째셔야 됩니다. 아니,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 많아? 자, 일단은 계속 위로 올라가 봅시다. 3층이 있을 텐데. 그래, 여기 3층 있죠? 3층에서, 오,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수정을 찾아야 돼. 어딨지, 마지막 수정은? 여기 있네요. 또 왔어요.
나 수정 하나 더 찾았습니다. 남은 수정수 이제 하나죠. 남은 수정수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적들이 안 보이네요. 원래 방울 소리 들려야 될 텐데. 원래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부활 스티커를 얻었습니다. 그냥 계속 여기 들어가 보죠. 김재동도 의외로 괜찮네. 자 이제 여기도 이상한데 가는 데 있구나. 여기 이런 데도 있군요. 단단한 문이라니. 여기 여기를 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단단한 문은 뭐지 대체? 이 안에 수정이 있는 건가? 자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지? 뭐야 댕근? 사장이라고? 어디로 가야 되지 수정? 아니 이분들은 언제 오셨지? 승리나니. 은지원. 뭐 이상한 애들 다 나오네요. 근데 수정이 어딨을까? 신지. 신지가 왜 누구 꿈이야? 뭐야? 왜 안 가봤네요? 일단 안 가본 데를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수정 하나가 정말 찾기 힘드네요. 뭐지 이거? 부활 스티커. 나 부활 스티커 몇 장 얻은 겁니까 대체? 수정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내려갑시다 일단. 7층에서 6층으로 내려갔다. 잠깐만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 거야? 방금 방울 소리가 들리면 째야 됩니다. 근데 어딘지 몰라서 확실치 않아서. 어디? 어디쯤에? 아니야 수정 아니었어. 내 본 거 없었어. 수정이 아니라 그 뭐냐 그 순례였습니다. 미로야 여기 왜? 어디 있는데? 응? 이겼다고? 벌써 게임이 끝났어? 여기야? 가보겠습니다. 저쪽이라는데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다는데. 어! 아니 이럴 수가. 살려주세요. 겸 먹지. 자 이제 게임이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뭔가 허무하게 끝났어. 수정을 누가 제일 많이 찾은 것 같았는데 나는 하나 찾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습니다.